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탈크 써도 되는가? 발암 물질 성면이 배합된 탈크 사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죠. 성면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교실 위 천장에 성면이 포함된 그런 슬레이트가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면으로 인해서 폐가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사태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성면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잘 아실 거예요.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일단 성면은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 광물입니다. 광물이에요. 성면이 뭐 어떤 화공약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냥 광물입니다. 근데 이게 탈크에 혼재된 성면형 섬유를 완전히 제거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크에는 성면이 배합될 확률이 꽤 있다는 거죠.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하면. 그래서 탈크에 성면이 배합됐던 사건입니다. 이 탈크에 대한 발암 위험성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0.1% 이상 제품 제조 및 수입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면의 문제가 뭐냐면 여아 남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아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인도 똑같아요. 흡입 시 폐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여아의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있죠. 생식기 암을 유발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큰 문제가 됐었죠. 이슈도 되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2009년 중국산 탈크를 유통한 업자가 적발이 됐는데요. 여기서 성면이 검출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식약처가 성면 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탈크의 원산지를 보는 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제대로 정제된 탈크인가, 성면이 완전히 배제된 탈크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정제된 탈크는 문제 유발성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체나 그리고 판매업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탈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성면에 대해서 알았다면. 자, 일단 탈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성면이 함유된 탈크는 발암 물질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는 발암 물질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성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탈크는 발암 물질이라고 할 수 없고 얼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성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가 여아 생식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갔을 때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아동의 경우에는 일반 탈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크가 배제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저희끼리 결론을 한번 내려봐도 조심히 사용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탈크가 정제된 탈크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성면이 배합되어 있지 않은 탈크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산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구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탈크가 배합된 화장품이나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만에 하나의 그런 위험이라도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노 탈크, 탈크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탈크에 대해서 이제 얼굴에 사용하거나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 이런 거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동도 아니고 뭐 생식기로 이게 들어갈 일도 잘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미량의 문제라도 있는 거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맞으니까 탈크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탈크, 앞으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용감이 좋다는 것 때문에 탈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성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성분이 대체 성분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탈크 성면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처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